네, 한여름을 무섭게 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,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 더욱 그럴 텐데,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걸까요? 진기훈 기자입니다. 뙤약볕이 내리쬐는 시내버스 정류장. 버스 기다리는 5분이 한나절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. 좁은 너비의 정류장 천장으로는 햇빛조차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. 여기 안에 서 있으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. 뜨거우니까. 햇빛이 더 나요, 이거보다. 반사될 때 이게 더 뜨거우니까. 햇빛에 저기 유리도 더 덥고 햇빛에 덥지요.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이맘때면 정류장을 벗어나 좀더 그늘진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이 펼쳐집니다. 버스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가서 더운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버스 왔을 때 바로 나가는 게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. 무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고역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교토로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물을 내려오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훨씬 그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실제 대구와 경기도 안양 등 여러 지자체들이 정류장에 인공안개를 분사해 체감온도를 낮추는 장치나 선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예산이 없어 언감생심입니다.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게 없어서 작년도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. 폭염은 이제 엄연한 재난. 몇해전 시민들의 칭찬을 받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처럼 버스 정류장에 기발한 폭염 대책이 더욱 아쉬운 시점입니다.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.